광주 서구가 미래인재 육성과 따뜻한 복지를 2017년 구정 키워드로 선정했습니다. 서구는 29일 명문 교육 도시와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미래인재 육성과 교육 지원 체계, 지역사회 복지 모델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광주 서구의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107억 원 증가한 3,683억 원으로 이 가운데 사회복지부문이 2,121억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